어깨로 멋지게 리듬 타는 노하우를 오늘 배울 거예요. 오늘은 딱히 스텝이나 뭐 이런 것이 없어요. 제자리에서 출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게 좀 작은 공간에도 춤을 느낌 있게 출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우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막 크게 추는 그런 거 말고 이런 노래에 딱 이렇게 앉아서도 여러분들이 느낌 있게 그루브를 탈 수가 있어요. 자, 어깨로만 사용해서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서 살짝 다리를 뗐다가 놨다가 천천히 하면 이렇게 나가도 되고 자 이제 다리 손을 이런 식으로 앞으로 뒤로 옆으로 자 빠르게 해볼까요? 헤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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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올릴 거예요. 양쪽을 왼 오 걷는 느낌으로 갈 거예요.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여기에 이제 손만 올려도 되고 오른쪽 왼쪽으로 앞으로 숙여서도 가능하고 뒤로 손을 살짝 이렇게 올리면서 약간 뭘 하는 듯한 뭐 해보이는 것처럼 업 다운 다리를 뺐다가 붙여도 되고 그냥 제자리에서만 해도 되고 아니면 손을 이렇게 올려도 돼요. 가도 되고 너무 어색해요.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냥 허리춤에 두세요. 손이 어려우면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헤이 여러분 프리하게 크지 않게 출 거예요 오늘. 어렵지 않죠? 그냥 막 추지 않는데 느낌 있게 좀 리듬 맞춰 추는 거지. 예를 들어서 회사원들은 회식 때, 대학생들은 친구들끼리 놀러 왔을 때 가볍게 추기 좋은, 정말 딱 좋은 춤. 제가 또 좋은 정보 많이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